강소라와 공개 연애를 시작한 배우 현빈이 열애 인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빈은 오늘 오전 열린 영화 공주의 제작 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현빈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천천히 알아가려고 하니 지켜봐달라.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주혁도 공주 제작 보고회에 참석해 연인 이유영과 잘 만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공주는 내년 1월 개봉 예정입니다.